캐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 바로 이것. 오늘 같은 경우는 저도 미니지트를 한번 좀구해볼래 했던 모델. 바로 현대 또 고성능 SUV. 바로 이 현대 코나에을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솔직히 현대 코나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실제로 도 봤던 모델이에요. 물론 색상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실제로 봤던 모델이니까 상당히 저도 좀한 번쯤은 다 익혀서 소장해 볼라 했었습니다. 어직히 코나엔 같은 경우도 하나의 저도 처음으로 구역 보는 모델이거든요. 코나 자체가 처음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코나에는 더욱 더 처음이기에. 저도 이 다이캐스트의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해요. 일단 이 다이캐스트 제조사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엘란트라인 아시죠? 엘란트라인하고 똑같이 같은 제조사인 미니지티 제조사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니지티에서 이 현대차 코나인을 어떻게 재현해줬을지 궁금해지니 이젠 이 다이캐스트 한번 천에보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이 현대 코나인의 전면부로 보시면, 요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죠? 헤드램프도 이렇게 클리어 파츠로 디테일하게 마감해 줬고,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프론트 엔진 모델이 니까 앞쪽에 이런 라디에터 이 그릴, 앞쪽에 이런 라디에터 이 그릴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 줬어요. 그리고 미니 GT 제품 특성상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고무로 되어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니 GT 제품 특성상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양쪽 다 고무로 마감이 되어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라디에터 이 그릴이나 그리고 약간의 인테이크 그리고 프론트 립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요 역시 측면발 바디라인도 역시 N모델만의 이런 사이드 스커트 역시 N의 인상 깊은 포인트라면 이 사이드 스커트 아니겠어요? 역시 레드 포인트로 재현해준 사이드 스커트 디테일이나 그리고 이런 도어 키치나 이런 바디 컬러 이런 퍼포먼스 블루의 색감을 그대로 재현해 줬어요 이런 퍼포먼스 블루만의 이런 색감 디테일이나 도어 캐치 그리고 이런 주유구 디테일도 훌륭히 잘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에 태일 램프도 역시 클리어 파츠로 되어있죠 이런 태일 램프 클리어 파츠에 약간의 이런 SUV 전용 스포일러 그리고 역시 이런 고성능 모델답게 이런 듀얼 머플러 팁 디테일도 훌륭히 잘해준 점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현대 코나 n 이 다이캐스트에 대해 토탈 평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다이캐스트를 만나보면서 느낀 점 확연하게 그런 느낌인데요. 진짜 시 미니지티 제품답게 잘 뽑아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모델이에요. 제가 이 현대 코나 n을 만나보면서 느낀 점이지만 역시 미니지티 제품만의 그 디테일을 잘 살려줬어요. 이런 외장재 퀄리티만 뭐 등어류 파츠 그리고 약간의 그릴이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로고 프린팅 디테일도 깔끔해서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현대 코나엔 이 다이캐스트에 대한 저희 리뷰영상서 마무리를 지켰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바!